6,500원에 19,000원에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잖아. 90% 할인해서 저렴하게 잘 사지 않았나? 와 근데 거의 갔네. 딱 있는 거야. 딱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나이키 아울렛 매장에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여주 아울렛 나이키 매장에 갔었는데 아 거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물건들이 없는 거예요. 또 나이키 아울렛 하면 어디가 가장 유명하겠습니까? 바로 이천 아울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주 아울렛을 바로 접고 이천 아울렛에 가서 쇼핑을 좀 해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쇼핑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또 나름 꿀팁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만큼 구입을 해서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이키 모자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 모자는 원래 33,000원인데 50% 할인해서 16,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연한 하늘색 컬러의 코듀로이 모자예요. 가운데에 나이키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1사이즈로 골랐어요. 뒤에는 또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자주 쓰는 나이키 모자가 있거든요. 뭔가 다른 나이키 모자를 사면 그 예쁜 내 얼굴을 감싸주는 그 핏이 안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이 모자는 내 얼굴을 싹 감싸주는 그런 핏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다. 비록 또 코듀로이 소재라서 약간 더워 보일 수 있겠지만 또 컬러가 하늘색이잖아요. 나름 또 여름에 써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 뭐 사계절 내내 써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구입을 했고, 너무 더우면 또 봄, 가을, 겨울에 쓰면 되잖아요. 썼을 때 핏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머리통을 싹 감싸주는 핏이다. 모자마다도 썼을 때 얼굴이 굉장히 커 보이는 모자가 있고 작아 보이는 모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작아 보이는 핏의 모자다. 16,500원? 대단한데? 요즘은 치킨 한 마리도 안 하는 가격. 득템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은 쇼츠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아, 참고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아디다스 반바지인데 저는 나이키도 좋아하지만 아디다스도 물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서 아디다스 반바지를 처음에 입고 나왔고, 여름에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나이키 반바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원래는 55,000원인데 할인해서 19,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저렴하지 않나요?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반바지 사야 되는데 아울렛 가서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흰색 컬러 를 너무 좋아해서 여름에 흰색 반바지를 굉장히 많이 입어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뭔가 박시한 티셔츠를 입었을 때도 이 나이키 로고가 왼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오른쪽 하단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입었을 때 오른쪽 하단 로고가 싹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구입을 했어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나일론 같은 소재고요. 옆에 이렇게 약간 베이지 컬러로 살짝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죠? 망? 통풍이 잘 되라고. 이런 나일론 소재의 쇼츠를 입으면 여름에 더우면 이게 땀 때문에 착착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안에 이렇게 망을 또 덧대줘가지고 통풍 잘 되게, 또 이게 밴딩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앞에 이렇게 허리를 조일 수 있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자세히 보여드리면 구멍도 아주 마감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 이거 진짜 너무 괜찮다. 저는 M 사이즈로 골랐는데 사이즈도 저한테 너무 괜찮고 튀지가 않아가지고 베이직하게 입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상의로 바지를 가렸을 때 이 부분에 로고가 보인다. 여름에 시원하고 편하게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매장에 가가지고 원래 신발을 좀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괜찮은 신발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반바지 위주로 해서 골라서 왔어요. 자, 그 다음은 원래 49,000원인데 할인해서 29,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요거는 키즈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라지 사이즈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게 또 29,000원인데 퀄리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약간 그레이빛의 컬러고 왼쪽 하단에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넣었을 때 좀 비칠 만큼의 엄청 얇은 소재예요. 근데 여기 안에 이렇게 레깅스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얘를 까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레깅스가 바지에 붙어 있어요. 와우. 그리고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끈에 뭐라고 그러지? 버클? 네, 버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핑크색이에요. 핑크색이랑 또 그레이 컬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잖아요. 포인트를 주면서도 조절을 해가지고 허리 라인을 잡아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와우, 이것도 너무 괜찮은데? 바지가 또 너무 짧으면 팬티가 보일까? 그게 또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안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레깅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걱정 없이 운동할 때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여기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넣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키즈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지로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즈는 완전 저한테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이 바지가 옆에 라인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체크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영상으로도 보일랑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고퀄리티다. 싼 티가 안 난다. 레깅스도 되게 쫀쫀하고 너무 그렇게 두껍지 않아가지고 여름에 이것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그 다음은 요렇게 생긴 쇼츠를 또 골라봤는데요. 119,000원인데 90% 할인해서 19,000원에 골라봤습니다. 요게 여러분 또 오프화이트랑 나이키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아울렛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왜 아울렛에 있는지 알겠다. 왜냐면 이걸 어떻게 입어야 되지? 그런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골라봤어요. 과연 얘를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여기 앞에 보시면 오프화이트 그리고 나이키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도 이렇게 나이키 로고가 있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형광 컬러로 해서 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오프화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가 레깅스 같은 소재거든요. 그래서 얘 하나만 단품으로 입기에는 컬러도 너무 튀고 약간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얘를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또 로우라이즈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딱 이 오프화이트 나이키가 보이게 바지 안에다가 입으면 너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X스몰 사이즈로 골라봤고요. 입어볼게요. 자 일단 단품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딱 한눈에 봐도 이것만 입고 다니면 굉장히 민망스럽게 생겼다. 큰 용기가 필요한 레깅스인 것 같고 이게 또 마침 밴딩이 이렇게 배꼽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바지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과연 어떨까? 자 이렇게 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요. 간디 닭살인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든다. 와 이거 괜찮은데? 어때요 여러분? 뭔가 오프화이트 나이키 바지를 입은 것처럼 90%나 할인해서 19,000원 오프화이트를 19,0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오프화이트 나이키가 이거 짧은 버전 말고 긴 버전도 있었거든요. 근데 긴 버전은 더 튀는 것 같아가지고 전 짧은 버전으로 구입을 해서 왔는데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나만 괜찮아 보이는 거야? 힙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입어보셔도 참 괜찮겠다. 아 이거 몇 개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나눠드릴까 하다가 이게 또 좀 복불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만 일단 사왔는데 여러 개 좀 사올 걸 그랬어요. 근데 이거 제가 갔을 때 물량이 정말 많이 남아있었어요. 또 조만간 한번 털러 가야겠는데? 그 다음은 요 바지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원래는 75,000원인데 할인해서 19,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와 진짜 너무 저렴하게 잘 사지 않았나요 여러분?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카치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딱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지만 멀리서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 반짝반짝 거리는 바지다. 와 그래서 이거 입고 돌아다니면 밤에 교통사고 당할 일은 없다. 바깥에도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지만 안쪽에 여기 또 밴딩이 하나가 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나이키 로고가 진그레이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옆에 이렇게 뭐 주머니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엉덩이 부분에 포켓이 숨겨져 있어요. 지퍼가 달려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간단한 것들을 소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스트링이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쪼여가지고 잡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조명을 켜놓고 촬영을 해서 반짝반짝거려요. 눈으로 봤을 때 그냥 회색이거든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파져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트임이 한번 들어가 있고 다리가 좀 길어 보이게 보여주는 그런 팬츠인 것 같아요. 이번 쇼핑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마지막은 담요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원래 229,000원인데 40% 할인해서 137,400원에다가 20%를 더해서 얼마였더라? 11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정말 갖고 싶었던 담요거든요. 와 근데 거기 갔는데 딱 있는 거야. 딱 있어. 그래서 이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 나이키 강남 매장에 갔는데 이거 하늘색 컬러 담요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한 20% 정도인가 할인을 했었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그 정도 가격이면 이제 운동화를 하나 더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떤 컬러들이 있는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검정색, 하늘색, 핑크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핑크 아니면 블랙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지금 그냥 안 사야겠다. 그때 포기를 하고 그 뒤로도 제가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거든요. 나이키 공홈에서 사려고 보니까 이 핑크 컬러가 품절이 됐어. 어쩔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천 아울렛에 가니까 요게 딱 있는 거야. 바로 사버렸지 뭐야. 펼쳐보면 나이키 로고가 요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담요인데 담요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크긴 해요. 제 발을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에 요렇게 이불을 할 수 있을 정도 크기의 블랙핏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부드럽고 컬이 너무 좋아요. 영상으로 보셔도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느낌일지. 너무 부드럽다. 진짜 꿀잠 각이에요. 근데 이제 날씨가 좀 더워졌잖아요. 이걸 꼭 덮고 안 자더라도 바닥에다가 러그처럼 깔아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소파 위에다가 딱 걸쳐놔도 너무 예쁠 것 같죠? 아 이거 두 개 살까 세 개 살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같이 가신 분이 하나만 사 쓰도 자제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만 구입을 해서 왔는데 이거 몇 개 쟁여둬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선물해주게도 너무 좋은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일단 하나 산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합니다, 여러분. 덮으면 이렇게 집에 나이키 로고가 싹. 와.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이키 2000 아울렛에서 구입한 제품 하울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쇼핑 정말 만족해요. 이거 다 사가지고 한 20만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랭킷 하나에 11만 얼마 정도 샀으니까 바지 4개에 모자 하나 해가지고 10만원 정도? 너무 괜찮다. 제가 나이키 2000 아울렛 쇼핑할 때 살짝의 꿀팁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이 2000 아울렛에서 프로모션을 은근히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이 프로모션이 뭐냐면 의류랑 신발 전 제품 뭐 3개, 5개 이상 구매할 때 25%를 더해서 할인을 해준 거거든요. 제가 갔을 때 바로 다음 날부터 이걸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알고도 그냥 가긴 했는데 빨리 그냥 사고 싶어서 구입을 해왔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모자랑 바지를 지금 5개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산 금액에서 25%를 더 할인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50%, 80%, 90%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25%를 더 할인해준다. 4월 달에는 프로모션 기간이 4월 24일까지인데요. 만약에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셔라. 왜냐면 카카오톡에 나이키 2000 직영 상설점을 추가를 하시면 언제 언제 프로모션을 하는지 계속 알림이 오거든요. 근데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의류랑 신발 전 제품 15% 25% 추가 할인이 되고,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여성 의류 전 제품 25%가 추가 할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5일 정도 건너뛰기로 할인 행사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4월 달만 해도 프로모션 기간이 두 번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또 알람이 오면 그걸 또 참고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할인 혜택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뭔가 광고하는 것 같은데 아울렛 광고 너무 받고 싶네요, 오랜만에. 아, 옛날에 광고할 때 너무 좋았었는데. 아, 광고주 연락 좀 주세요. 여러분은 제가 오늘 쇼핑한 제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래 댓글에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또 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It's gonna be alright.